어제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극장 건물에서 전기 공급이 3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를 보고 있던 관객 100여 명이 직원 안내에 따라 상영관 밖으로 대피했고 내부 상가와 주변 건물 석채에 있던 고객과 상인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극장 건물 내부에 있던 자체 변압기 시설에서 고장이 나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